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런데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생일인 거 알고 계셨어요? 저와 같이 알아볼게요. 해피 티처스 데이. 네, 스승의 날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죠. 그 시작은 1963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65년에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되죠. 세종대왕의 탄신일, 1397년 4월 10일인데요. 이게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환산을 해서 5월 15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변환을 해보면 5월 7일이 나옵니다. 천문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1397년 4월 10일 검색을 하면 정말 5월 7일로 나올까요? 네, 5월 7일, 양력 5월 7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천문연구원에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천문연구원에서 답변을 한 글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답변을 보시면요. 세종대왕 탄신일인 1397년 4월에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했고 그 이후에는 그레고리력으로 개정이 됐다. 근데 스승의 날을 제정하던 당시에는 그레고리력으로 계산을 해서 양력 5월 15일이라고 발표를 했다. 이게 주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문연구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음력, 양력 변환 프로그램은 율리우스력을 사용했던 당시의 날짜는 율리우스력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5월 7일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율리우스력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레고리력으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한 건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월 10일인 세종대왕 탄신일을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제정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스승, 대한민국의 스승,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스승의 날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저는 또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